항상 깨어 단장하고 등불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성도 고뇌하던 주님 다시 오실때 천만 천사 옹위 속에 주님 강림하시리. 모든 질병 근심 고생 눈물 없이 하시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사랑으로 영원 왕국 세운 후 이 세상의 죄와 고통 사망 다시 없겠네. 주의 백성 간절하게 그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상규 목사님을 모시고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성령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 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 이 세 가지를 적용하시면서 심장병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심장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장병은 흉부통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흉부통증은 압박감이나 또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콕콕 쑤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느낌인데요. 이 심장혈관 질환은 44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질환이고요. 1년의 사망률의 60%를 차지합니다. 사망률 1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30초에 한 명씩 감염이 된다고 하죠. 사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심장병과 대조되는 또 비교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심장병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큰 주원인입니다. 이 심장병을 한마디로 하면 가장 많이 죽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붙이자면 막히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사진에 나타난 대로 심장병 때문에 생기는 흉부통증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동맥경화로 막힌 관상동맥들은 조영술로 일단 그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막히는 그 조영술이나 현대의학에 의존을 하다 보면 약을 꼭 써야 되는데 약을 쓰는 것보다 미리 예방을 하거나 또 우리의 생활습관으로 다시 막히지 않는 혈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사진이 있습니다. 조영술 치료인데요. 치료 전은 이렇게 혈관이 아주 좁게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영술 때문에 이렇게 열린 혈관의 모습인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또 인조로 만든 그 튜브를 꽂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물질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영술 후에 먼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박동수를 줄여주는 약물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아티놀롤이라는 것들은 이제 박동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지나쳐지면 심장이 피곤해지고 또 산소 그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러한 약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위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줄이기 때문에 다른 후유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 성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감소시키는 스테틴 약물이 있는데요. 이 스테틴 약물은 이렇게 다양한 그 도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히는 혈관들을 다시 막히지 않도록 LDL 수치를 낮춰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약물을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또 후유증이 있는데요. 근육통이 매우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이완해 확장시켜주는 혈압약이 있습니다. 그 혈압약도 또 후유증이 있는데 어떤 것은 기침을 하게 하고 또 어떤 것은 포타슘, 칼륨 수치를 증가시켜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대처하는 혈관이나 또 심장병의 관리 방법은 역시 후유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혈관 속에 생기는 그 딱지인데요. 그 딱지를 또 녹여주고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물을 또 복용을 해야 됩니다. 플라빅스라는 것이 있고 다양한 그 약물들이 있는데요. 엘리코스나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급한 불은 끄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또 그 후유증을 위한 약을 또 복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끝이 없는 그러한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알아서 혈관 속이 막히지 않도록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도록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혈액 속에 있는 염증을 미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뇌 혈액 안에
염증이 있는가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머리카락이 잘 갈라지면 내 혈액 안에 염증이 있거나 오염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이 자주 아프고 응어리가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런 응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이 붉거나 검고 눈 밑에 기미가 생긴다 하면 내 혈액이 오염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질이 잘 낫지 않는다 하는 것도 내 혈액 안에 염증이나 오염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질 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까만 경우에 혈액이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멍이 잘 들고 그리고 손바닥이 빨갛고 정맥혈관이 튀어나왔다 하면 일단은 혈액이 깨끗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혈액을 응고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콜레스테롤인데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 토탈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토탈 콜레스테롤은 HDL 더하기 LDL 더하기 중성지방을 5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운동이나 그리고 붉거나 보랏빛이 나는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화를 내거나 육식을 하고 또 포화지방을 섭취를 하면은 혈관을 막아주는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전분을 좋아하거나 단 것을 먹거나 또 알코올을 좋아하면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HDL은 good cholesterol이라고 하고 LDL은 나쁜 cholesterol이라고 하고 중성지방은 ugly cholesterol. 그래서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그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에서 가장 심장혈관과 심장병과 관련이 된 것이 LDL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브라질 넛입니다. 보통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으면 스테틴 종류의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스테틴 종류의 약을 복용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매우 아픕니다. 그런데 브라질 넛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하루에 4개나 5개 정도의 브라질 넛을 섭취를 하시면 한 6주 정도 내에 현저하게 LDL 수치가 감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환자의 그 혈액 검사를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 LDL 콜레스테롤이 159에서 71로 감소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넛 20g이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심버스타틴이라는 약을 40mg씩 드셨던 분이 이 약을 끊으시고 브라질 넛을 4-5개를 한 6주 정도 드시니까 거의 절반으로 LDL 콜레스테롤, 심장혈관을 막아주는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된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기뻐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생활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으로도 콜레스테롤 감량을 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에 쌓여서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또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산화질소가 생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000 정도 걸으시면 몸속에 천연적인 혈압력도 나오고 그리고 혈관을 이완시켜줘서 응고가 되거나 또 염증이 생기거나 또 염증이 생겨서 혈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운동을 하고 균형진 채식을 통해서 막혔던 심장혈관을 뚫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사스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음식물도 중요하고 또 운동도 중요한데 이웃과의 친교나 이웃의 후원이나 영적인 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웃의 후원이나 영적인 후원이 전혀 없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원이 있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 거의 19% 이상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후원도 심장병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제가 나누기 좋아하는 토끼와 동맥경화 현상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토끼에게
좋지 않은 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음식을 먹이면서 동맥경화 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본 연구인데요. 토끼를 이렇게 토끼장에다가 집어넣고 한 6층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토끼들에게 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을 먹였어요. 같은 양을 먹였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토끼가 40%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심장혈관이 더 40% 더 빨리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의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토끼를 먹였던 이 연구원의 키가 작았습니다. 이 연구원의 키하고 토끼의 관상동맥경화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었을까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이 연구원이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면서 마음이 아파서 자기 키에 닿는 토끼들은 죄다 꺼내서 놀아줬어요. 그런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토끼들은 키가 닿지 않아서 그냥 놔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논문을 쓴 학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들을 같은 그 실험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높이 쌓아놓지 않고 키와 상관없이 방바닥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면서 한쪽은 놀아주고 사랑을 많이 듬뿍 표현을 하고 다른 쪽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랑을 받은 토끼는 동맥경화 현상이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40%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도 사랑을 받으면 심장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끼의 초월자와의 그 관계입니다. 토끼의 초월자는 연구원이었죠. 그래서 연구원과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니까 토끼가 심장병이 잘 걸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누렸을 때 우리의 심장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심장병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들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예언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도 각 지역 사이트에서 진행된 온라인 소그룹에 잘 참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소그룹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제가 휴가 중에 금광을 구경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의 래피드 시드라는 곳을 지나 90번 하이웨이를 조금 달리다 보면 데드우드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면 오래된 금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어느 한 금광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어 가이드를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꽤나 한참 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가이드는 우리 그룹을 한 공간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금광의 한쪽을 파내어 공간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곳이 인부들의 휴게실로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제 금광 안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체험해 볼 것이라고 말하며 잠시 후에 모든 불을 끄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하기를 어두워지면 단순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균형감각과 방향감각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는 이제 금광 안의 모든 불을 소등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 캄캄한 어두움이 열려진 눈꺼풀을 지나 가슴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 어떤 흐릿한 빛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어둠. 그런데 그 순간 가이드가 설명한 것처럼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앞과 뒤는 물론 위와 아래까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해도 마치 무중력 상태에 들어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던 그때 가이드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혼란한 어두움 가운데서 분명한 방향과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너무도 어두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그 방향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이 죄악의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할 그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할 길이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실 구원의 빛이요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설계하신 그 구속의 계획과 원리가 이미 구약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치로, 무슨 원리로,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입니까? 이 오묘하고 신비한 일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범죄한 그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덮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으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그 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성막에서부터 질서 있고 체계적인 성서 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서의 모양과 성서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의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원리가 담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서가 곧 구원의 계획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상징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구원의 계획표인 성소의 모습을 조금 살펴볼까요? 성소는 바깥뜰과 성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깥뜰은 세마포 휘장으로, 다시 말해서 천막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세마포 휘장은 의의를 상징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 속세의 진영을 떠나 성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그가 진영에서 떠나 성소의 뜰까지 가려면 일정한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는 도중에 자신이 성소를 향해 출발하는 것을 목격한 이웃들의 험담을 듣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지, 그가 끌고 가는 밧줄에 메인 재물을 보며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죄인이 성막의 뜰로 들어서게 될 때 성막의 뜰을 두르고 있는 세마포 장막이 그의 모습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속의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으며 그는 구주의 덮어주시는 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의 상징입니까? 이제 성소의 뜰에 들어서면 바로 눈앞에 제단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 죽게 될 장소였습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가져온 제물을 이곳에서 죽여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거룩한 불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구원의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는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의 옷이 벗겨져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실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이 번제단에 예표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는 물두멍이란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이나 성소로 가져갈 때마다 그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과 관련된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곳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두멍은 회망에서 수중두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졌는데 물두멍의 이름의 의미가 구멍을 뚫다, 양철장이가 망치를 가지고 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놋거울을 두들겨 물두멍을 만들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못 박히심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때 찔렀나이다 라는 말이 구멍을 뚫었다, 망치질을 하였다, 곧 물두멍과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이는 십자가 위에서 망치질로 못이 박혀질 때 그 구멍난 주님의 몸에서 정결한 구원의 물이, 그 보혈의 피가 흘러나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막 안에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떡상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떡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리가 있었는데 그 절반 아래에는 도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침대에 붙인 것들과 닮은 완전한 다리들이다. 도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침대의 다리들 모양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침대의 다리는 무슨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래된 앤틱 가구에서 그 식탁의 다리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휘어진 모양으로 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뒷다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 떡상 자체가 생명의 떡을 지니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떡을 지니신 떡상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촛대는 어떻습니까?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오직 촛대만이 성막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지요. 이는 사도 요한이 말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의 용도는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그 위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살랐으며 이 봉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피어나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향단에 피워지는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거룩한 수추로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는 분향단의 향이 번제단으로 수추를 피워져야 하는 것처럼 갈바리의 중보만이 우리의 기도가 열납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앞에는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네 못에 의하여 기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휘장이 못 박힌 기둥에 매달려 늘어져 있는 모습은 십자가에 달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는데요. 이것은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를 속죄소라 하였는데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히브리서는 그 덮개를 은혜의 보좌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표상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확인해보게 됩니다. 성소의 기구들과 그곳에서 행해졌던 예식들이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소의 의식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만나고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상징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을 때 이 땅에 세워진 성소의 역할은 그 기능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표상과 실체와 만났기 때문에 이 희생을 예표하는 의식들은 배제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희생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 어느덧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아직 오시지 않을까요? 주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표를 가지고 계셨듯이 또한 구원의 시간표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 구원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곳에 보면 아주 특별한 기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 주야라는 말은 낮과 밤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2300주야라는 말은 2300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언적 시간의 계산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예언에 나타난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곳에 예언된 2300주야는 곧 2300년이라는 시간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300년이라는 시간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간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이 예언된 기간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긴 시간을 예언하고 있는 이 2300주야, 전체 2300주야 중에서 70주일은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로 25절을 보실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70이래가 나오는데 이 일은 이래가 너와 너의 거룩한 성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한을 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잘라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볼 때 지금 가브리엘이 설명하고 있는 이 70이래는 별도의 기간이 아니라 이 70주일이 전체 2300주야 가운데 따로 잘라낸 기간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도표처럼 말입니다. 먼저 우리 70일의 구성을 한번 보실까요? 70주일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한 일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 곧 7주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마지막 한 일에 1주는 모두 합하면 70일에 곧 70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300주야 예언의 시작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별된 이 70일에의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시작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당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바로 이 예언 시간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중건령은 언제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기원전 457년에 내려진 아닥삭스다 왕의 중건령을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중건, 이 슈브라는 말이 단순히 건물의 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번의 중건령은 주로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이었지만 비로소 세 번째 조서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이 부여되었음을 우리 스가랴 7장 7절 2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온 우드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차 중건연홍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 특권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쓸 수 있는 권한, 성전에 쓰일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페르시아 세금 납부로부터 면제시키는 권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치안판사를 임명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범하는 자의 생명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권한 등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7주일, 곧 49년 뒤에는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으로 예루살렘의 중건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때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15년으로 바로 457년부터 정확히 49년 후인 기원전 408년인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리고 예언된 기간이 62일에 곧 62주일입니다. 연수를 하면 434년입니다. 그럼 도표상으로 기원전 408년부터 434년이 흘러가게 되면 이때는 서기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의 등장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이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 헬라어의 그리스도가 모두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서기 27년 가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때가 정말 서기 27년일까요?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때를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제15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그리스도의 봉사연대에 맞춰 보면 예수님의 침례는 서기 27년 가을이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력 기원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30세가 되는 해는 서기 31년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서력 기원을 추산했던 오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력 기원은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로마 건국 754년을 예수님 탄생해로 계산하여 그 해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칭한 것인데 후에 확인해 보니 예수님의 탄생이 로마 건국 750년임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지요. 이는 현재의 역사로 하면 기원전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미 사용한 연대를 모두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을 주전 4년으로 할 때 서기 27년은 예수님이 만 30세가 되던 해로서 예수님의 침대 연도가 서기 27년이 정확하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2300주야의 예언 시간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출현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시간표에 맞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2300주야 예언 시간표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에 관한 예언도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곳에 기록된 끊어질 것이란 말은 사형을 시킨다는 말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적절히 예언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1회의 절반, 곧 7일의 절반은 3년 반이지요. 메시아가 등장한 지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서기 27년 가을부터 3년 반이 지난 때는 서기 31년 봄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되게 하는 사건으로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니엘서의 2300조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시간 곧 구원의 시간표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졌던 70일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서기 34년경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받았던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로써 너와 너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따로 떼어졌던 70일의 예언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등장과 삶과 죽음의 시간이 정확히 예언되어졌고 그분은 그 구속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2300주의 끝, 기원전 457년부터 2300년을 계산했을 때 확인되어지는 1844년. 과연 이때의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예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소 제도와 모든 절기들이 모든 표상의 원형과 실제이신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업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의 성소 제도와 절기들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업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과정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일곱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석제일, 장막절. 이렇게 일곱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절기들이 각각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면면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이는 죄가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초실절은 농사한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였는데 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절기였습니다. 네 번째,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초실절이 50일째가 되는 날로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표상대로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양으로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이후에 나머지 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제일을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실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데 제가 이 2300주의 끝에 있게 될 성소의 정결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다가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대속제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단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속죄일은 성소가 정결케 되는 절기였습니다. 속죄일의 예식은 대제사장이 진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로 제물을 삼고 이후에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성소와 회막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송아지와 염소의 섞어진 피로 성막과 뜰의 모든 장소는 피로 정결케 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대속죄일 봉사였다면 이제는 그 원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염소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사 우리를 위한 최후의 중보와 정결 예식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처럼 성소가 정결케 된 예식이 대속죄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제사장이 되셔서 동물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의 봉사 곧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케 되는 예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정결이라는 이 단어 니시다크는 죄를 도말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의를 세운다는 의미로서 재판의 과정 곧 심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도말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란 불의를 제하고 공의를 세우는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이 심판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아주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이 장면은 분명히 심판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심판의 장면 속에 심판의 주관자로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 곧 옛적부터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심판의 장소 또한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왕좌에 좌정하셨는데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하늘 성소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나오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옹호하기 위한 변호사로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심판의 주관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그 앞에는 책들이 펴놓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자리에 나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 구절의 개역 개정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악인을 멸하고 죄인을 벌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앞과 온 하늘 거민들 앞에 그들을 신원하는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더욱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정죄와 벌함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였으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의 중보로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함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 왕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하신 여집사님께서 한 가지 일을 부탁하셨는데, 내일 오전에 콜트에 나가야 하는데 통역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재판 일정이 당겨지면서 미리 통역도 섭외하지 못한 가운데 내일 아침에 당장 콜트에 나가야 되는 급한 상황에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간곡히 부탁하시는 집사님의 요청에 도와드리겠다고는 했지만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뭐 일상적인 업무에서의 통역이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곳이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법정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통역이 매끄럽지 못하여 집사님에게 손해가 될까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밤 공부를 합니다. 법정 용어를 영어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스몰 클레임에 관한 코트의 장면을 찾아서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판사를 향하여 정중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한 표현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필요한 표현들을 노트에 몇 가지 정리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밤이 늦도록 때 아닌 영어 공부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다운타운에 있는 콜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고 콜트 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걱정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콜트에 도착을 하니까 보험사 측 변호사가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변호사가 멋지게 보이든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변호사를 좀 섭외하시지. 변호사도 없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나. 사실 지금 돌아보면 별일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신원하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변호사, 최고 좋은 로펌, 바로 헤븐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변호만 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의 권세를 모두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었으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매우 기쁘고 복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다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대속죄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는 분명히 절기상 장막절 이전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펼쳐질 하늘잔치 이전에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대속죄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기 위한 심판이 재림 전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성도들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화면에 보시는 2300주야 도표를 통하여 보시면 기원전 457년 예루살렘 중건용으로부터 시작된 2300주야, 주께서 정확히 한일해와 62일에 만에 오셨고 마지막 한일해의 절반 곧 서기 31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00주야 끝 1844년부터 성소가 정결케 되는 대속죄일 곧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하기 위한 재림전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장막절 곧 주님의 재림과 함께 누리게 될 하늘잔치가 있기 전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제적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도록 요구를 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유대전승에 의하면 욤키푸르 곧 대속죄일이 맞춰지는 해가 질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느일나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하면 느일나가 드려지는 동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심판은 봉인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느일나에서 따온 호투메누 곧 우리를 인치소서라는 말은 나중에 하티마 토바라는 전통적인 이 욤키푸르의 인사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속죄일 기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 하티마 토바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잘 봉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인이 잘 봉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더 좋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하늘의 인으로 임봉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가 필요해.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저 하늘로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길, 그 놀라운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 is written 성경예언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경연구 기록되었을 때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무료로 드립니다. 총 25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이번 성경공부 교재에는 이번 예언 세미나의 강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귀한 진리들이 단순하고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재 신청 방법은 itiswrittenkorea.com에 들어오셔서 메인 페이지에 세미나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접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면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사이트에서 연락을 드리고 책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의 귀한 진리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성경연구 기록되었을 때의 교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